윤석열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41개국이랑 양자회담을 했다면서 100년 세계사에 없던 일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도 하고요. 기네스북에 올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누가. 아, 근데 대통령실은 진지한 것 같던데요, 기네스북에 올린다는 얘기. 네, 진지해요, 새끼들은. 에이. 왜? 1초 동안 41개국 만나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거? 같은 그 기간에, 짧은 기간에, 초에. 제일 많은 나라들을 만난 유엔 사람. 유엔총회 기간에. 이런 거죠. 아, 유엔총회 기간이에요? 아니, 몰라요, 나도. 내가 관심도 없어. 아, 솔직히 한 3일에 41개국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알게 뭐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다 아시죠? 뭐 10분, 20분 이렇게 만난 걸 다 회담으로 친 건데. 그 지나가서 얼굴만 본 것도 회담인가? 네. 근데 궁금한 거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진짜. 수준에 맞출 수 있을까? 네? 100년 세계사에 없던 놈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없던 왜, 놈이가 없던 일이죠, 정말. 왜 이런 게 어렵냐 하면 이 아이가. 정상인이 그 전응아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아니 이게 본인이 기네스북 내놓고 저는 굉장히 흡족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네스북에 올려야 한다. 진심일 거 아닙니까? 진심이겠죠? 그러니까요. 진심이겠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응아들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니까. 우리가 스스로 뭘 망가뜨려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이 새끼들은 전응아들이거든요. 이 전응아들이 노는 꼬라지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네 수준에. 네. 기네스북에 올리는 게. 원래 내세울 게 없는 놈들이 이상한 걸 내세워요. 보면. 예를 들면 뭐 딱 49수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러세요. 맞네요. 그다음에 네. 나 오늘 나 밥 엄청 많이 먹었다. 이런 거 자랑한 놈도 있었거든요. 공부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자랑할 게 없고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없을 때 이런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는 놈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네스북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1등이다 이거. 이 기네스북에다 나쁜 것도 혹시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니, 잠을 세계에서 제일 잠을 안 잔 사람 오랫동안. 그런 것도 있겠죠. 훌륭한 거예요 그거? 아니요. 그러네. 그죠. 기준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은행 강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것도 올라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쵸. 어쨌든. 그니까 얘들은 이제 그런 기준이 없는 놈들이잖아요. 착하, 선하게 대한.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등. 그리고 기록에 남는다. 어디 자기 이름 남기겠어요. 이런 데 한번 남기고 싶은 거죠. 또, 이제 외국 책이니까, 뭔가, 멋있어, 멋있어 보이고. 우리나라 기록을 싫어하는 애들이 사대주의잖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 전응아들이 이름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퇴임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장기 복역한 대통령. 좋네. 무기징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사형받은 대통령. 그런 거는 최초는 아닐 것 같네요. 사형받은 대통령. 그러면 온 가족이 같이 무기징역받은 대통령. 아,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장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가족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네. 다음 질문 할까요? 깜빡 속을 뻔했어, 진짜. 기네스북이 되게 멋있는 건 줄. 저도 뭔가 1등의 그 의미라고 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특이한 그런 거잖아요. 아니, 맥주 많이 마시고 이런 것도 있을걸요? 맞아요. 거? 티셔츠 많이 입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었어. 그가, 정말. 아니, 너무 뻔했어. 수준이. 네.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를 수준으로. 그러게요.